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대륙의 시수로 가는 샤오미에서 이번엔 스마트 밴드가 한글화 정식 출시되면서 스마트 밑밴드 4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컬러를 지원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는 쿠팡에서 예약 구매를 했고요.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분들은 11번가에서 예약 구매 가능하니까 구매하시는데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 외형은 뭐 단촐합니다. 가격이 31,000원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퀄리티 있는 포장지는 보이지 않네요. 일단은 봉인실을 해제해서 언박싱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단촐한 구성품,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본체 밑밴드가 보이네요. 이렇게 밑밴드, 지금은 아직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경고 메시지만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충전 케이블이 보이네요. 충전 키트가 여기 조금 좀 짧고 접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설명서죠. 설명서는 뭐 읽어보시는 분들 읽어보시는데 웬만하면 설명서는 잘 안 보긴 하죠. 하지만 구성품으로서 꼭 필요한 게 설명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요 케이블이 좀 짧아요. 짧고 전용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똑딱이로 이렇게 재질은 괜찮네요. 땀을 차도 땀나도 그렇게 뻑뻑한 재질은 아닌 듯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일단 한글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설치를 해봐야 알겠네요. 아마 미핏을 깔게 되면 한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칼라는 확실하게 잘 지원되고 손목에 착용을 해보니까 착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본체 킷을 이렇게 빼서 이 킷을 여기 충전 전용 케이블에다가 충전지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해서 이렇게 USB로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아무튼 뭐 요 내용은 일단 먼저 뒤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고 제품의 제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제품명은 샤오미 밑밴드 4 한글 버전이고요. 디스플레이는 0.95인치 아몰레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요. 해상도는 120x240픽셀, 밝기는 400니트 최대입니다. 그리고 AF 코팅이 처리된 2.5D 강화유리를 채택했습니다. 크기는 센서 사이즈는 가로 17.9, 세로 46.9, 깊이는 12.7mm고요. 스트랩 이 미포함된 센서 무게는 10.6g입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포함된 무게는 2.21g이라고 합니다. 스트랩 넓이는 247mm. 스트랩은 손목에 장착되는 고무부를 말하는 겁니다. 스트랩 길이는 155에서 216mm까지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트랩의 소재는 저자극성 TPE 소재이고요.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0 버전이고 방수는 최대 수심 5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기능 등 옵션 등은 제품을 설치하고 다시 같이 한번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에서 미핏이라고 검색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동기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동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 기회 맞게끔 하시면 좋은데 기본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뭐 다양한 뭐 최적화라든지 수신 설정, 어떤 이벤트 알림, 그 다음에 모닝콜도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앱 알람, 여러가지 알람들, 그리고 오래 앉았을 때 경고하는 그런 건강도 체크하는 기능도 있고요. 밴드의 위치라든지 손목을 들었을 때 화면 밝기라든지 뭐 야간 모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러분들이 기회에 맞게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휴대폰 벨 소리로 휴대폰을 찾는 기능도 이렇게 제공된다는 것도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밑밴드 자체로 어떤 기능과 설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로 올리면 상태,
상태는 내가 뭐 어떻게 몇 번 걸었는지 심박수도 체크할 수 있고요. 운동, 날씨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서는 야외 달리기, 뭐 사이클, 뭐 이런 실내 수영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날씨도 그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날씨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카톡 알림, 그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방해 금지, 알림, 음악, 스톱워치, 타이머, 기기 찾기, 무음,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밝기 조정부터 메뉴 재시작까지 이렇게 터치로 하나로 다 잘 깔끔하게 여러분들 기회만큼 설치할 수 있고 칼라라서 보여 좋네요. 그리고 음악 재생 또한 잘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한번 재생하고 나면 이렇게 LED 창에 음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고 다음 곡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이죠. 괜찮죠? 자, 이번에는 방수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에 한번 담궈서 5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물에 담궈서 사용... 어? 안 되는데? 야, 방수 안 된다 이거. 되네? 아, 됩니다. 됩니다. 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넘어가는 게? 야, 이거 뭐죠? 방수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나네요. 야, 이거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간 것도 이상하게 넘어가네요. 알고 보니까 LED 터치 패드에 물이 묻어 있으면 이게 미끌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류처럼 보이는데 그냥 터치 스크린에 물기를 한번 살짝만 닦아주고 다시 실행하니까 아주 이상 없이 잘 됐습니다. 방수도 기능도 아주 탁월하게 잘 됐네요. 처음에 저 좀 약간 당황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면 당황하실까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지만 물에 들어갔을 때는 터치를 할 때 한번 물기를 한번 살짝 닦아주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한다. 물속에서 제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물기를 한번 살짝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이 잘 된다. 방수 테스트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아주 흡족합니다. 뭐 운동할 때나 샤워할 때 이렇게 바로 착용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겠죠. 자, 지금까지 미밴드 4 한글 버전 개봉기부터 쭉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보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컬러 아몰레드라는 점, 그리고 한글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점, 이거 좀 좋죠. 그게 아마 가장 키포인트죠. 거기에 디스플레이 크기가 한 40% 정도 커졌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그리고 강화 유리도 내구성도 기존 버전보다는 좀 좋아졌고요. 한번 충전하면 뭐 한 2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그 밴드의 컬러를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구매해서 바꿀 수 있다는 점. 방수 기능. 무엇보다도 가장 좀 메리트 있는 거는 가격이지 않을까. 3만 1000원 이 정도면 단점도 좀 존재합니다만 장점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또 반면에 좋은 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쉬운 점은 일단 충전기를 좀 들겠습니다. 충전기가 전용 충전기로만 충전을 해야 충전이 가능하고요. 물론 한번 충전하면 20일 정도 쓴다고 하지만 탈부착을 할 때 부착된 건지 안 된 건지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충전기에 딱 이렇게 부착을 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고 이게 뭐 자석으로 돼서 딱 붙으면 좀 좋은데 뭐 그 원가 절감 위해서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여튼 뭐 그건 좀 아쉽고요. 충전 케이블이 너무 짧아요. 이게 또 전용 충전기로만 충전을 해야 돼서 여기에 꼽아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아서 한 번씩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아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음 버전 나오면 뭐 마이크로 5핀 정도라도 이렇게 본체에 꼽을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의 LED 점등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좀 계속 보고 있고 싶은데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방수가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서 뭐 운동을 하거나 샤워할 때 그냥 착용하고 해도 되는데 방수가 잘 되긴 잘 되는데 물이 묻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고 컨트롤 해야지만 컨트롤이 된다. 그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컬러를 지원하고 한글 지원 뭐 이 정도 가격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모든 장점과 단점이 딱 한 번에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 샤오미의 미밴드 4 칼라를 지원하는 한글 버전을 개봉기부터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다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